아빠 사주로 보면은 와이프 복도 없어야 되고 내가 인복도 없어야 돼.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선하게는 사신 분인데 이렇게 인복도 없고 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내 팔자 왜 이래? 라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요새 사는 재미도 없고 내가 지금 이만치 나이 먹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어. 어디 딱 지금 낭떠러지가 있다면은, 아, 지금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 좀 많이 없습니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 그리고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우왕좌왕만 하고 있어. 지금 생각만 많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저 뭐야 신청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셨구나. 근데 이게 끝까지 아빠로만 본다면 끝까지 우왕좌왕하고 선택을 내리기가 힘들 거라고 보이거든. 내가 산 동안은 제대로 무언가 결정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이게 뭐 정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무엇을 또 이런 말도 나오거든. 왜 이렇게 남자여서 못울 뿐이지? 지금 보면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래. 무언가 기댈 데가 필요하고 말할 데가 필요하고 이런데, 그거를 지금 이 와이프분 있잖아, 사주를 넣은. 그분이 해주지는 못한다 소리가 나와. 이분은, 와이프분은, 밖에 나가서 많이 돌아야 되시는 분이야. 집 안에서만 살림을 하고 이럴 분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 말씀 중에 그리고, 무언가 지금 허파에 바람 들듯이, 내가 많이 어디다가 정신을 지금 이분도 와이프분도 빼놓고 있어야 되고, 그 밖에 나가서 뭘 찾는 거야, 이분은? 사실은 저 뭐야 제가 요즘 저 뭐야 재혼한 이후에 뭔가 좀 제대로 된 가정을 좀 꾸려보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제 만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처음에 이제 누구나 다 그렇듯이 100% 믿잖아요. 믿으니까 이제 시작한 거고. 그래서 했는데 한번 그뭐 외도랄까? 외도? 네, 요즘 뭐 속된 말로 애인을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면서 수시로 주말이면 오고하고 다니는 걸 제가 보고도 내색을 안 했어요. 뭐 그러다 말겠지 하고 뭐 내색하기엔 또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다 이제 뭐 시간이 흘러서 좀 낫겠지 했는데 또 요즘에 또 하나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제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이걸 뭐 말을 하려니 말해서 뭐 들어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는데 딱히 딱 잘라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끝까지 갈 용기는 없어요. 답답해서. 이게 이 사주가 백년해로의 사주 또한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금 와이프분이 잠자리에 재미도 분명히 지금 있다 소리가 나오거든. 뭐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에서 내 가정에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이분은 있다고 해. 이분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봐 하면은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댈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핑계인 거고 이미 내가 이제 습관을 들인 것들 있잖아. 밖에 놔두는 그 습관이 이미 몸에 배였다 소리가 나오고 이분도 눈치가 굉장히 빠른 분이야.
네, 그렇습니다. 아빠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러는 거면은 그냥 우습다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 재혼 뒤에 뭐밥한끼 따뜻하게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살아? 예, 저는 그냥 그래도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피곤해서 그랬겠지. 직장 생활은 이제 그만두면은 괜찮아지겠지. 계속 믿어만 한 건데 뭐 개선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쉽게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내주고 그런 데서 이해가 도저히 이제 안 되더라고요. 쉽게 내준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이분은 지금 잠자리에 무언가 재미가 들렸다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안에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거를 채우려면 밖으로 나다녀야지.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신다면은 일로서 밖에 나갈 수 있는 구실이 분명히 있다? 그렇겠죠. 일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몇 조금을 벌더라도 어떻게든 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아, 일 그만둘 사람 아니에요. 병나, 안 그러면. 집에만 있으면 병나. 그리고 남자를 너무 많이 탐내는 것 같아요. 밖에서 전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잠자리에 재미가 들렸대잖아. 안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데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놔두는 거지. 저도 그렇다고 뭐 완전히 뭐 불구적인 적은 아니거든요. 공허한 근데 상태거든요. 이게 아빠 그렇다? 여자가 잠자리를 그냥 하는 것과 잠자리의 재미를 알게 된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잠자리의 재미를 이미 몇번 맛봤다 그래. 그래서 침대 위에서 나뒹구는 게 나는 너무 재밌어요라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건 제가 짐작 한두 번한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정상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약간 비정상적인 행위도 조금 즐기고 있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제가 직접 뭐 알고 있는데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예, 제가 좀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자체에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다 소리가 나오고, 이분대로 핑계라면은 안에서 안 채워지니까 그래요 라고 하는데, 안에서 안 채워진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는 안 돼. 그리고 아빠도 이제 선택을 진짜 해야 돼. 내가 봤을 때에는 지금 끝까지 선택을 못한다 소리는 나오는데, 이렇게 살 바에는 왜? 안 사는 게 낫지. 네, 백방 노릇 말씀인데, 밥도 모두 더 먹고,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다니고. 근데 근데 왜뭐 살아? 한 사람이면은 제가 사람의 욕망은 뭐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렇거니 해요. 근데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뭐 단체로도 즐기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몇 사람하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고. 지금 무언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점점 더 과감해지는 거야. 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같이 놀아갔던 사람한테 무명으로 전화가 문자가 걸어왔었어요. 완전히 아주 바보된 느낌이었죠. 제 자신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성격도 많이 변했고 제 자신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 가정주부인 줄 알겠는데 두 사람, 세 사람하고 같은 장소에서 있느냐. 지금 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은 승질도 좀 죽고 한다잖아. 근데 지금 아빠가 다 이해하는 식으로 유학에 갈게 절대 아니라 그래. 한번 우당탕탕을 하던 너맛좀 봐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 그냥 이 와이프분은 아빠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야.
그거를 뭐 나이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다마는 이해의 범위는 지금 지난 거예요. 이거 계속 이대로 끌고 가면은 아빠 그냥 바보 같다 소리밖에 안 나와. 사는 이만 안 사는 이만 못한대. 예, 뭐 제가 혼자서 그리고 또 따로 저 모르게 뭐 아파트를 제 돈을 빌려가지고 아빠 말이 빌린 거지 그냥 가서 한 거죠. 아니, 지금 이치에 안 맞게 나오는 거는 너무 뻔할 뻔짜의 핑계고, 그 새로 재혼한 와이프분이 이치에 절대 맞질 않는데, 그래도 아빠는 이치를 지금 얘기를 하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안 봐도 아빠 스스로도 알고 있겠지만은, 그냥 나 지금 호구 잡혔어요. 이 소리밖에 안 나와. 네네, 나도 그러니 반대 당연히 느낌이에요. 끊어야지. 끊어야지, 그거를. 그래서. 이게 선택을 계속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선택을 했어도 무언가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진작에 제가 한 5, 6년 전에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아,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는 뭐 성적인 면보다는 뭐 이에 비해서 돌아왔는데, 그 의심보다는 그때 제가 그때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성격상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따로 제가 나왔어요. 거기 쫓아온 거예요, 다시. 쫓아와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살게 됐는데 이 지경까지 왔네요. 그러게 선택을 내렸어도 그러면 애진작 내렸어야 되는 게 맞고, 이제는 더 늦지 않게 결단을 내리는 게, 끊어내는 게 맞는 거죠. 알고 계시잖아, 그건. 알죠. 근데 이 여자 도저히 뭐 남자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여자 같아요. 맞아요. 한 남자 만나 헤어지면 또 남자 만나고, 그 성이 최고, 뭐, 그 나이에 따라서 자기가 능력이 있는 한은 계속 그짓할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빠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니, 이제는 결단만 내리시면 된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왜 이렇게 누굴 만나냐 그런 소리도 하고 싶잖아요. 이제 제 자존심이 허락 잘안 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깔끔하게 매듭을 잘 지으세요. 이거는 진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아. 이미 시기도 지났고. 근데 근데 여기서 더 아빠의 뭐 순리나 뭐 어떤 성향적인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잖아. 그렇죠. 뭐 어떻게 더 살아? 사는 의미가 없는데. 아, 제가 이제 참는 것도 이제 한계가 이미 지난 것 그걸 왜 참으셨어? 같아요. 이젠 정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은 조금은 그래도 마음에서 모든 걸다 내리기는 당장 힘들겠지만은, 차후를 생각했을 때에는, 야, 이거 원지고 한져가지고 어디 눈이나 감겠어? 저 자신도 1%도 뭐 기대를 안 하는데 다만 이제 주위도 의식해야 되고 아니, 주의를 의식할 그 연세는 지나신 거고, 남은 여생까지는 행복하게 좀 사셔야 될거 아니야, 하루를 살아도. 근데 그렇죠. 나 우리 집 홀로 말이죠. 되더라도, 나 홀로 되더라도 이런 걱정은 안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것만 생각을 하셔요. 남 보는 눈이 뭐가 중요해?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미 막장까지 왔기 때문에 아빠 정신 차리세요. 저 하나밖에 몰라요,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뭐 부끄러워서 말도 할수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는 그게 부끄럽다면은 얘기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헤어지시면 되는 거고, 남한테 잘 사는 걸 보여줘. 아니, 그걸 왜 보여줘? 내가 행복해야지. 근데 이 여자는 도저히 뭐 다른 애간 남자들과 숲에서 못 태어나죠. 개선의 여지 없어요. 뭐한 사람 만나면 또 다른 새로운 사람 그렇지. 만나고 잠자리에 이미 재미를 누렸는데 어떡해. 계속 이어나가죠.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까? 네. 네,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가슴이 좀 시원하네요.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